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6월 모평 후에 학종 대비 합격 전략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선생님이 자소서 첨삭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학생부 점검 코스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핵심적으로 전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또 혼자서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다 챙겨보지 못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사항들,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캐스트를 통해서 짧게 짧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2019 서류 합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제출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인가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간단하고 짧게 정말 핵심적으로 전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하고 학종 대비 전략을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세요. 학종 대비 완벽한 서류 작성을 위한 사전 자가 점검이야.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선생님하고 첨삭하면서 또 학생부 코스하면서도 이룰 수 있겠지만은 그전 단계, 미리 개인적으로 본인의 생기부를 보면서 점검을 하고 노트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정말 정말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본인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한 학생과 아니면 나중에 이제 엄마 손에 이끌려서 대면 첨삭 억지로 오는 학생.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있지만은 엄마가 빨리 신청해서 막 빨리 닥달해서 가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선생님도 늘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다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인데 정말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경우는 참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턱턱 막히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합격하기 위해서 서류랑 원서랑 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조금 개념을 가지고 조금 마음을 다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혼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했을 때 효과는 정말 극대화된다. 라고 선생님 강추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 간단하게 짚어줄 테니까 선생님 이 화면 잠깐 멈추고 만약에 생기부 사본 있는 경우는 그 내용도 좀 준비해 놓고 같이 보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잠깐 볼게. 지금까지 기재된 본인의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고 시작을 하였는데 본인 생기부를 본인이 모르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공부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청문회도 아니고 모릅니다. 이러는데 물론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담당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쓰셨을 경우도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같냐 다르냐 이런 거 점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을 떠올려서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본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선생님 찾아가서 만약에 물어본다? 그 선생님도 기억을 못 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두고 자소서 작성이든 뭐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저 이거 자소서 작성할 때안쓸 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분 면접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비하고 준비하고 점검한다라는 생각으로 서류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기재된 학년별 결과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 못하지. 동의 못하는 부분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적뿐만이 아니고 내가 비교과에서 활동했던 부분들, 과목별로 노력했던 부분들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억울한 부분 얼마나 많겠어. 속상하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아닌데 막 그렇다고 쓴 부분도 있고 선생님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내가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럼 이제 동의할 경우 그 맞다고 동의를 하는 경우 그러면 각각의 이유와 당시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수 있겠는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의 것은 본인이 통달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되게 많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어떤 시기에서 부족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가 등등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때 왜나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다르게 썼지? 하는 거.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또 정리해 주려고 생기부를 이제 보다 보면은 선생님은 학생 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만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너이 내용 왜 누락시켰어? 되게 좋은데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사실은요 저그 활동 안 했는데 이름만 올려놨는데 왠지 모르게 선생님이 너무 잘 써주셨어요.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면접관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어. 계속 자신 없는 태도로 일관할 거야?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어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의 신빙성이 의심돼 버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본인이 조금 알아놓자라는 거고요. 자,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더라도,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이 선생님이 너무 평범하게 써준 것 같아. 아니면 우리 동아리 애들 다 그냥 이렇게 써줬는데 뭐가 특색 있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등등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족함이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 두었을 때 나중에 담임선생님하고도 상담하고 어머님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 상당히 많을 거 아니야. 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 이 학생이 생기부를 정말 점검하면서 준비하면서 보완하면서 서류 대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 물론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다르다 이 말이지. 대하는 태도가 준비하는 과정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의도와는 달리 과도하게 포장된 부분. 사실이 아닌데 기재된 부분, 이런 부분, 그냥 조금 싫지 않으니까 냅두고 이런 경우 분명히 있단 말이지. 이런 것도 본인이 미리미리 표시를 해두면은 조금 점검하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 활동들이, 종합적으로 이 활동들 자가 점검할 때, 그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랑 전공 특성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그게 제일 걸리잖아. 제일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내용부터 생각하고, 이 방향부터 생각하고, 단정해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나 진로 바꿨는데, 그전 진로에 해당되는 활동들이야. 쓸거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당연히 진로는 바뀌어. 바뀌어. 당연히 바뀌어. 그런데, 그 내용을 아예 쓸거 없어! 라고 접근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전 상황부터, 그전 동아리 단계부터, 굉장히 모든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온 학생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그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보시는 거야, 교수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까지 안 가고 여기 단계에서 좌절하지 말고 역으로 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 내가 챙겨놨던 부분, 정리해놨던 부분들을 이 학과에 요만큼 가져갈 수 있어, 이 학과에 이만큼 가져갈 수 있겠구나를 거쳐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연관성이 부족하다 느낀다면은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참 좋겠는가를 스스로 한번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간을 잡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1학기 때 이렇게 한 학생과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자소서 1번의 첫 문항부터, 첫 문장부터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굉장히 차이가 달라. 차이가 커.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요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사전 점검, 자가 점검이라는 말로 선생님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내용들 생각을 해보면서 본인 생기부 사본 정돈해서 이 위에다가, 나 정말 이거 가져가고 싶어. 라는 부분,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린다거나, 아니 동그라미 친다거나, 특정 색깔로 표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본인만의 해석본, 주석본을 만들어 두시면은 훨씬 더 좋은 개요를 만들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지금 투자하는 한 시간이 나중에 10시간, 20시간이에요. 그만큼 그 가치가 달라지거든, 준비 단계가, 과정과 자세가. 이러한 부분들, 전공 관련 과목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근데 내가 교과 성적이 이렇구나. 근데 사실은 나는 이런 걸 조금 더 주목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구나, 됐구나 등등을 한번 살펴보면서 점검하시고요. 동아리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 내용 선생님 첨부 파일로 같이 줄 테니까는, 나만의 학생부 점검 노트, 준비 노트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개요를 다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현장 학생들하고는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봐주는데, 지금 온라인의 경우에는 답안 작성해서 제출하고, 첨삭 진행하고, 피드백하고, 이게 너무 바쁘잖아. 시기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좋아, 본인이.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자소서에 쓰지는 못해, 사실. 그런데 준비를 해놓고 정리하고 나중에 면접 준비 단계에서 얘를 한번더 보는 것과 그냥 쓰는 건또 차이가 있어요. 자소서만 잘 쓴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 면접 가서 털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다 그런 부분들이 합치될 수 있도록 잘 아이템을 모아두고 정돈을 해봅시다. 요 내용은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발전 과정이라든가 주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메모할 수 있게 좀 칸을 나눠서 정돈해봐 라고 선생님이 조언을 하고 있거든. 1학년 때 했던 활동, 2학년 때 활동이
이어진다면은 그 내용도 본인이 알수 있는 표시를 해두시면 좋아. 그러면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는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당연히 문항 이해에서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항별로 걱정하기에 앞서서 일단 학생부에서 뭔가를 조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을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어. 언제? 1학기 동안에. 그리고 여름방학 초까지는 요 단계까지는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더 강조하면서 더 필요한 사항들, 사실 자율문항도 이번에 바뀐 부분이 있어 선생님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선생님이 이제 부지런하게 짧게 짧게라도 핵심 사항들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시고요. 그 다음 캐스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